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배우 박선정이라고 합니다. 21년 11월 갑작스레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8차, 수술 방사 20회까지 마쳤고요. 현재는 페마라와 졸라덱스라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잠을 뒤척이다 이렇게 팔에 갑자기 뭔가가 걸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MRI 찍었는데 6cm가 넘는다고 얘기를 듣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유방암을 겪게 되면서 유방암 캠페인에 정말 많은 관심들이 생겼어요. 뭐 핑크 페스티벌에도 제가 이제 직접 치료를 마친 뒤에 매년 참여하고 있고요. 리뷰부에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도 캠페인의 취지와 목적, 뭐 슬로건들이 너무 좋아서 아, 함께 마음을 좀 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흔쾌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거든요. 저 박선정이라는 사람의 삶과 배우 박선정이라는 삶의 정말 큰 이벤트였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던 그 하나하나 되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됐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곱씹으면서 살고 있어요. 타고난 기질은 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에 감사하고 편안함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삶은 그냥 배우 박선정밖에 없었어요. 항상 전진하고 노력하고 꿈에 대한 삶만 살았었는데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내 몸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됐어요. 인간 박선정의 삶이 존재해야만 배우 박선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정말 크게 깨닫다 보니까 제 자신, 제 건강,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암을 겪는 분들은 이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 탈모를 겪게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유방암, 뭐 자궁암, 난소암을 겪는 그 환우들이 암 치료보다 우울감 때문에 더 힘든 시간들을 겪는다고 많이 듣게 됐는데요. 저는 거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 헤어스타일을 찾았는데 하면서 내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나의 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의 암치료를 마치고서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역할을 사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필땡스라는 브랜드의 광고를 우연히 찍게 되었는데요. 타임스퀘어에 게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요? 이렇게 그것도 놀라워서 말씀드렸더니 정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걸린다고 해서 너무 놀라서 아 당장 짐 싸자 하면서 엄마랑 함께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그 큰 건물에 제가 나오는 그 광고를 보고 엄마랑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텐션이 높고 굉장히 밝은 사람이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무명 배우의 삶을 살면서 성공의 경험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유방암을 겪게 되면서 아픈 부위가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뭐 신경을 쓰거나 하면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막 찌릿찌릿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그 문구를 정말 뼈저리게 제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로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